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주범이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최해병 사망사고의 수사 외압을 가하신 범인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벌받아야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이제 그만 밝혀봅시다. 지금 당장 최해병 특검법을 의결하라. 윤석열 대통령님 다 왔습니다. 말 안 듣는 해병대가 싹 다 모였습니다. 우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가 범인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면서 격노했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사 후배 김규현이 여기 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군사법원법 개정됐으니 잘 알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228조,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사하다가 재판권 없는 범죄가 발생하면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박대령은 그래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사했고, 차단장의 범죄 혐의가 나오자 지체 없이 민간으로 이첩했습니다. 이 이첩을 중단하고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진정 당신이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면 왜 특검을 거부하십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 그 자가 범인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안 대통령은 수용하라. 이번에도 거부하신다면 그때는 진정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몇 명이나 감옥으로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더 쫄려서 그러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조금의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제발 국민 앞에 나오셔서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 앞에 진상을 밝히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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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핀 꽃 한 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저는 작년 8월 달부터 이 짓을 해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비도 맞고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름도 못 들어봤고 얼굴도 못 본 그냥 최해병이 불쌍했습니다. 그냥 불쌍했습니다. 걔가 무슨 잘못입니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안 밝힙니까? 밝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안 밝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대통령 하셨습니까? 그러려면 혀끼 물고 그냥 가버리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하십니까? 당신이 사람입니까? 밝혀라!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하셨습니까? 누가 막는지 다 압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자기 혼자 아니라고 그렇게 생떼 쓰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최혜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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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다핀 꽃향송이 최혜병을 살려내라. 윤석열 대통령님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당신을 거부할 겁니다. 영원히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 병사 하나 가볍게 여겼다가 본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살벌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비 맞는 와중에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께 간단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 2분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최혜병의 눈물 같은 피가 오고 있는 이 와중에 많은 시민들과 해병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6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7월 19일 최혜병 일주기 때까지는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감히 대통령이 그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을 새우고 싶지만 예정된 시간 약속을 또 잘 지켜야 되는 게 해병대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재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못 다핀 꽃한송이 최혜병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해병 똥별 출세 위에 귀하라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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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하라!